환경 INET은 2009년 6월 시스템 통합 및 네트워크 공사업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저전력, 저탄소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린 IT 솔루션 선도업체입니다. 2013년 현재 9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불과 3년 만에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저전력 IT 솔루션으로 자체 항온 항습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랙과 전력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DB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저탄소 IT 솔루션인 스마트 PDO 제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비용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서버를 모두 운영하게 된다면 장비 유지보수 비용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압박을 벗어나기 힘들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렇듯이 별도 IT 운영자를 두기에 어려워서 회사 내 주요 서비스에 대한 장애 위험이나 업그레이드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의 경우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내면 그런 운영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 비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리눅스와 샌드메일의 조합 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도 있었지만 일정, 작업, 주소록 공유 같은 강력한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구글 앱스도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사 업무 환경이 그렇듯이 오피스 제품군을 이용한 문서 생성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게 될 직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다 보니 오피스 365 제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피스 365 경우에는 구글 앱스처럼 꼭 웹에서만 사용해야 할 필요 없이 데스크톱에 설치하여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안정성과 문제에 대한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검토하였는데요. 오피스 365는 한국에 전담 고객 지원 센터가 있어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도움받을 수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피스 365를 도입하고 나서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산 담당자의 입장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무 환경이 변하게 되다 보니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의 서비스 정책 조절에만 신경 쓰게 되어 업무 부담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커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경우도 회사가 20여 명 정도로 시작되어 오피스 365 제품을 처음 가입할 시에는 계정이 필요한 수량만큼 계약하고 점차 직원이 늘어감에 따라 더 계약을 하게 되어 이제는 거의 처음보다 두 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증감에 대한 부분도 전산 담당자가 서버 증설이나 연구 라이센스 비용 등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수량 증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측면에서 보면 쉐어포인트를 이용하여 업무 보고, 일정 공유, 의사결정 후 문서 작성 등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미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공동작업을 위해 무조건 만나서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서로 오피스 365를 통해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할 수 있어서 업무 능률은 오르고 시간에 대한 부담감은 적어졌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오피스 365가 아이패드나 갤럭시 노트 같은 스마트 제품군과의 호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문서들의 완벽한 협업이 지원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 실시간 협업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개선되었고 스마트 제품군이 지원할 앱이 곧 출시된다는 소식을 들어 회사 내 부서원들 간의 완벽한 문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 부분을 통해 회사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지원 같은 부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오피스 365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공되는 사내 소셜 네트워크인 야머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직원들이 외부에 말할 수 없는 고충과 회사 내부 소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업무 내외의 소통을 더욱 장려할 예정입니다.